언더아머 그 특공대라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3대 5배 그거면 아, 언더면 아, 그런 거 입으면 안 된다. 3대 운동 100 이하 쇠질 금지 크로스핏으로 전향하라. 3대 운동 200 이하 보충제 금지 렉 금지 스쿼트 3대 운동 300 이하 장갑 금지 오지랖 금지. 장갑 사진 2년 됐어 한 번도 못 꼈어. 제가 요즘 뭐 다이어트 한다고 운동 다니면서 요즘 제가 느끼는 게 아 요즘은 확실히 여성분들이 더 과감해졌다. 왜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상? 응. 남자들은 진짜 몸이 좋지 않으면 네. 나스티도 잘 안 입어요. 그럼요. 운동할 때 그냥 거기서 주는 옷 입거든요. 그쵸. 거기서 운동하시는 남자분들 태반이 한 98%는 거기서 주는 옷 입고 이제 헬창분들 그럼 이제 성조기 바지 나오는 거죠. 그분들 이제 성조기 바지에 그 찌찌만 줄로 가리는 나스티. 그런 분 한 분만 계셔도 나머지 남자들은 깨갱하기 때문에 네. 대부분 그냥 다 그 거기서 주는 옷 입고 합니다. 그리고 묘하게 굴욕적이야. 내가 한 20kg, 30kg, 40kg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와서 다음에 그 사람이 딱 앉아서 훅 웃으면서 빼서 한 120kg 꽂고 이런 거거든. 그래. 내가 뭐 하고 있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 그거 내 똥꼬에 꽂는 것 같아요. 당한 느낌이야. 꽂혀보신 적 있나요? 네? 아니요. 고쳐보신 적 있냐고요? 아, 뭔 질문이야. 아, 더러워서 이거 못 받겠네. 나도 이거 해야지. 역시 사람은 복수를 해야 전신 건강이 좋습니다. 2만원처럼 역시. 네. 돌고 도는 거예요. 세상은 돌고 돕니다. 근데 여성분들은 운동 경력을 떠나서 옷차림이 다. 맞아요. 이미 운동 10년 차예요. 사실은 이미 운동을 하기 전에 옷 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아니, 네. 저는 충분히 저도 이해합니다. 왜냐면 저도 장비빨을 중요시 하는 사람으로서. 대부분이 다 자기가 준비해온 그렇죠. 옷이잖아요. 일단 여성분들은 거기서 주는 옷 자체를 일단 좀 꺼려 하시는 것 같고. 네. 이제 타이즈가 정말 타이트하다 못해 정말 완전 몸선을 그대로. 그죠. 근데 이제 운동이라는 게 이제 스트레칭도 하고 그러다 보면 동작 같은 것들이 굉장히 찢잖아. 벌리고. 근데 내가 이제 막 뭐 산부인과 근육을 이제 이완한다. 그만 찢고 벌리세요. 예. 쟤는 정말 좋겠다 다 풀고 살아가지고. 너무 좋아. 스트레스가 없어. 어쨌든 근데 내가 다른 운동을 하고 있으면 앞에서 이렇게 막 스트레칭 하시잖아요. 와 진짜 눈돌. 시선을 둘 데가 없잖아. 지금 시대가 그렇다 보니까 남자들은 더 조심을 하거든. 그럴 수 있다. 맞아. 그러니까 앞에 보면 혹시라도 오해받을까봐 맞아. 조심스러운데 여성분들은 그런 거 개의치 않고 운동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앞에 별의별 자세를 막 다 하시는데 뭐 어떻게 감사의 뜻을 전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제가 방송을 통해서 네. 고맙다는 말씀을. 네. 이거 공개해도 되나 이런 거? 네. 여자분들이 이제 운동할 때 의상을 막 그렇게 신경 써서 입잖아요. 네. 그리고 탑 같은 거 과감하게 탑인데 위에 끈이고 막 그렇죠. 아 대부분 그래 요즘은 장난 아니잖아요. 근데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땀을 흘리게 되니까 그냥 운동을 할 것 같죠. 라카룸에 들어가면은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운동 전에 아, 그래서 풀 메이크업 있구나 다들 화장을 막 하고 있고 그래요. 머리를 묶었다 풀렀다 막 이거 스타일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같이 운동하는 남자들은 잘 보이기 위함이야 아니면 본인들이 그냥 자기 만족이야 아니면은 인스타 사진 찍기 위함이야. 세 개 다 있다고. 세 개 다섯 개 있다고 봐요. 저도 다 있는 걸 다. 네. 제가 여기서 또 SNS 전문가로서 그런 거를 강하게 노리는 사람들은 본인이 다니는 헬스장을 위치에 올려놓거나 해시태그로 남겨둡니다. 거기 헬스장에 다니는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을 경우에. 왜냐면 상대는 같은 헬스장에서 저 사람을 봤는데 그치. 저 사람을 찾을 수 있는 알 길이 없어. 그러면 단서를 흘려놔야 되잖아. 여기에 다니고 있다. 헬스클럽 M장 헬스 아니 위치에 M장 헬스 나를 뛰어넣지. 찾아올 수 있게끔 그 단초를 계속 그럼요 떨어뜨려 놓는 거구나. 한번 찾아보십시오. 과도하게 메이크업이 잘 된 분들이 이렇게 남겨놨다는 것은 그 헬스장에 어느 정도의 괜찮은 남성의 물이 좋구나 여지를 남겨둔 거야. 물이 좋구나. 그렇지. 그렇지. 아니 물도 좋은 거죠. 맞아. 어쨌든 그래서 제가 그래도 운동을 뭐 이렇게 전문적으로 막 미친 듯이 오래 하진 않았지만 깨짝깨짝 오래 했거든요. 어릴 때부터 옛날에는 이렇지 않았거든. 근데 요즘에는 이게 코로나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 어디 가서 자기를 뽐낼 수가 없잖아. 만날 수도 없고 이성을. 그러니까 거기가 약간 런웨이처럼 된 것 같은 그래. 느낌.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방송을 통해서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남자분들도 옷을 좀 갖춰 입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뭐 어떻게 해요? 기왕이면 이쁜 걸로. 아, 이쁜 걸로? 이쁜 옷 많잖아요. 근데 그 러닝은 싫어. 아, 그건 나도 싫어. 근데 이게 남자들 그거는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기에서 약간 계급이 정해진단 말이에요. 함부로 어떤 일정 이상의 없어. 옷을 입었을 때는 에이. 그 내가 감당해야 될 그 바벨의 무게가 올라갑니다. 언더아머 그 특공대라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3대 5배 신체. 그거면 아, 언더면 아, 그런 거 입으면 안 된다. 암묵적인 룰이 있기 때문에 아, 조심해야 돼요. 이게 헬린이는 허락되는 의상이 정해져 있어요. 사실 여성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써. 남자는 모르는 사람 가도 계급화가 빨리 정해지거든. 금방 돼요. 근데 본인의 경력에 맞지 않은 패션을 입었다? 아 그거는 추한 겁니다. 네. 이게 인터넷에 검색을 제가 언더아머 얘기하려고 네. 하다가 검색한 네. 게 있는데 3대 운동 100 이하 쇠질 금지 크로스핏으로 전향하라. 3대 운동 200 이하 보충제 금지 렉 금지 스쿼트 3대 운동 300 이하 장갑 금지 오지랖 금지 절대요 아십시오 옆에 와서 그래 장갑 끼지 마라 장갑 끼지 마라 아버지 3대 나 장갑 사진 2년 됐어 한 번도 못 꼈어 3대 운동 400 이하 스트랩 금지 스트랩이라고 이제 아, 네. 백제 할 때 백제 할 때 감는 거 빈바 들면서 그 스트랩 감는 사람들 있거든요 빈바 20%인데 3대 500 이하 부스업 금지 운동하기 전에 먹는 거 그렇죠 3대 운동 600 이하 신음 소리 금지 힘들다는 얘기 하지 말라고 600 이하 칠 거면 이게 그래서 저 BCAA라고 운동하면서 네. 먹는 그 약이 있어요. 네. 회복이 좋은 저는 거죠. 저는 그 샤워실 가서 먹거든요. 원래 숨어서 먹어야 돼. 군대에서 초코바이오 뭐 아니 화장실에서 먹듯이. 내가 이걸 대놓고 아유 나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3대 500 이하 거울 앞에서 포징 금지. 그날 삼두 조금 하고 나서 거울 앞에서 눌러보고 이렇게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아무도 없을 때? 네. 아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다가 송조기 바지가 봤다. 그럼 진짜 저기서부터 호카이를 째려봅니다. 돌았나 이 새끼야? 계속 쳐다보고 있단 말이야. 상완 둘레 40cm 이하 팔 접기 안 돼. 괜히 이제 한번 안 돼. 아니 아니 그리고 대퇴부 65cm 이하는 바지 접기 안 돼. 괜히 이제 그 굵어보려고 대퇴부 잡아보고 안 된단 말이야.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여성분들은 그렇게 우락부락한 맞아요. 근육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여자들은 네. 여기 관여하지 마. 아, 남자들 세상이야. 남자들끼리 세상이야 이거. 이거는 그 동물의 세계와 같기 때문에 몰랐네요. 옷을 갖춰 입으라 하는 이야기 무엇인지 알지만 안 된다. 허락하지 않습니다. 데드리프트 180kg 이하 벨트 금지. 한 50kg 드는데 챔피언 벨트 안 돼, 내보는 안 돼. 애들 있거든. 야 옷이 무거워. 옷이 무거워. 우리 세계라고. 그래. 우리 세계라고. 그 어떤 느낌이냐면. 마티즈의 스포일러 단 느낌이에요. 마티즈의 마우라 개조한 거. 안 돼, 안 돼. 그거 얼마나 크겠냐고. 욕 개먹지. 아, 그런 거구나. 정말. 전혀 몰랐습니다. 여자들은 막상 그런 걸 네. 신경 안 쓰고. 전혀 신경 안 쓰죠. 그리고 옷이 어느 정도면 딱 좋냐면 아까 말한 그런 나시 말고. 네. 나시면 좋긴 좋아요. 왜냐면 남자는 그래도 운동할 때 어깨 이런 데가 좀 보이면 네.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어깨 넓은 나시. 움직임을 좀 보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팔만 잘린 나시. 팔만 잘린 나시. 그런데 약간 홀이 좀 너무 작지 않은 거. 그래서 어쩔 때 등 운동할 때 어깨 근육 살짝 보이고 이런 정도 입었을 때 그럼 그 안에 셀룰라이트 장치가 벌어져 있으니까 네. 그리고 민소매도 이제 어깨 뭐 이렇게 등 보이려면 네. 최소한 그 턱걸이 대대형으로 한 10개씩은 때려야 그 정도 입는 거지 턱걸이도 것들이. 여기 있습니다 네. 네. 턱걸이 10개 미만 치팅데이 금지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치팅할 게 없는 거야 그럼 들었지? 치팅하면 안 된다 괜찮아 이거는 헬스장 밖에서 하니까 괜찮아 페이스북에 언더아머 단속반이 있습니다 단속반 있어 페이지가 있어 출석년 불신검문 무시하고 도주했던 김모씨가 검거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장난친 것처럼 만든 건데 언더아머 옷을 가위로 찢는 것도 있어 아, 운동 경력 안 되는데 언더아머 입었다고? 안 되지 3대 500이야 기준이 3대 근데 그때 한번 그 이재용 부회장이 언더아머 입은 거예요 그래서 야 3대가 재산 500억이라면 안 입지 말라고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지금 한 대 500 날라갔어 야 어쨌든 그래서 남자들은 섣불리 헬스 용품을 구입 못합니다 안 됩니다 네, 조롱의 대상이 되거든요 설사 구입했다 하더라도 몰래 집에서 해야 돼요 불쌍해 먹는 거 집에서 먹어야 되고 저 이제 거울 있잖아요 이제 주변을 엄청 봐요 없는
살짝 한 잡아보고. 살짝. 저는 무조건 집에 가서 삼두 이렇게 합니다. 그래. 물어보고. 거기서 절대 할 수 없어. 삼두 게다 딱딱한가? 굴곡졌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몰래 이렇게 눈치 보면서 그냥 한 번씩 눌러보고 가서 이렇게. 근데 다른 경쟁은 없나요? 여성분들 사이에서? 아니 여성분들도 당연히 사실 뭐 중량으로 이제 그 경쟁하진 않을 거고 여자분들은. 아 헬스장에서요? 다른 남자 보느라 바빠서. 그러니까 여자들은 당신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여자를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진짜 여자들은 네. 다른 여자를 보지 않아요 잘. 아. 네. 남자다가 옷이 튄다 너무 야하다 그러면 어 그냥 이런 거 넘어가지. 누굴 이렇게 막 경쟁 남자들은 여자 곁눈질로 봐. 남자들 눈치 봐. 헬스장 가면 눈치밥만 겁나 먹고 오는 거야. 운동은 언제 하니? 그 렉이라고 있어요. 렉이라고 그래요. 스쿼트 렉. 사각형으로 프레임 짜져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뭐 스쿼트 할 수 있고 벤치프레스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데가 있어요. 거기는 상급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이용하다가 상급자가 표정이 일로 올 것 같은 표정이야. 아. 그럼 먼저 비켜줍니다. 알아, 도망가요. 진짜 눈치 보느라 힘들겠다. 그래. 아니 내가 감히 여기서 이거를 혼자 하겠다고 깨작대면서 상급자의 이용을 방해한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괜히 애꿎은 저기 이제 할아버지 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할아버지들이 이제 랩플다운 땡기고 있는데 바로 다음에 자기 앉으려고. 여자들은 이런 걸 약간 찬스를 이용하죠. 일부러 할 운동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가가지고 다 쓰셨나요? 뭐 이런 거 한번 물어보면서. 좀 일반적으로 남자분들은 헬스 하고 나오잖아. 아 헬스장 로맨스. 근데 그 와중에 진짜 헬창들 어떻게 한지 알아요? 한 세트만. 아직 한 세트만 더 하고요. 그 유명한 만화 있잖아요. 몸 좋은 잘생긴 남자가 이렇게 벤치에서 좀 쉬고 있었는데 여자 회원이 너무 마음에 든 거야. 그 남자가 가가지고 내일 뭐 하세요? 물어봤더니만 등이랑 삼두요. 내일은 등 조지는 날이구나. 헬창 만화가 너무 많아요. 재밌는 거 많아. 오빠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하체. 헬창 계산법도 있잖아요. 30 더하기 35 얼마예요? 60. 헬창들은 80입니다. 봉무게. 봉무게 20이고. 야, 그러면 봉은 조상님이 들어주냐? 항상 올림픽과 20kg를 이제 같이 합쳐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재밌는 세상이에요. 그분들 대단합니다. 예, 사실 몸 좋으면 여자 만날 것 같잖아요. 그 몸 갖고. 근데 그분들은 그 정도 몸 만들려고 그러면 헬스에 중독되거든. 맞아요. 여자만 만나고 운동합니다. 그리고 그분들끼리 모여요. 하면서 뭐 운동법부터 해가지고 뭐 그치? 먹는지 보충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런 거 얘기하느라가 밤지새입니다. 네. 그리고 그분들은 그 호르몬 나오는 시간에 자야 돼가지고 일찍 자거든요. 근손실화. 10시에 자야 돼. 구나. 야 헬스하다가 여자친구한테 차였다. 그다음 밑에 추신 야, 아까 여자한테 차여서 눈물 흘렸는데 근손실 오냐 이런 거. 있죠 있죠. 그래서 오히려 너무 여자 입장에서 막 그렇게 어쨌든 남자 몸이 너무 좋다라는 거는 그 사람이 그 몸에 엄청 올인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유지하는 거지. 그래서 되게 별로예요. 그 몸 만드는 남자가 좀 그러니까 나한테 소홀할 것 같아서 저는 좀 별로. 그러니까 보기... 만들어져서 와야 되잖아, 그렇지? 모든 그치? 게 그냥 적당한 수준이. 만들어져서 와서 나한테 몰입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슬픈 게 돈도 벌어서 와야 되고 나 만나면서 버는 건 싫어. 왜냐면 바쁘잖아, 돈 버느라 돈 버느라 놀아줄 시간이 없거든. 몸도 만들어서 와야 되고 돈도 벌어서 와야 돼. 그렇습니다. 네. 남자분들 잠깐만요. 네? 그 멍한 눈빛으로 어디를 한 방금 5초를 누나가 갑자기 나봤지? 쟤 나봤지? 쟤 아니 이상한 그 허공 같은 네. 데를 바라보면서 갑자기 상념에 젖었어요. 그러니까 몸도 만들어 와야 되고 돈도 벌어 와야 돼라는 말을 할 때 몸은 만들어져 있었는데 하나만 완성이 돼 있는 사람이었어. 하나만 만들고 하나는 조지진 사람이 왔었거든. 그 생각 안 했다고. 거짓말 아니에요? 뭐야 무슨 생각인데 그거? 이젠 다 아니어도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죠. 둘 다 안 만들어 와도 되는데. 네. 근데 어차피 밸런스 게임이에요. 돈, 몸 두 개 중 하나만 선택하면 돈이죠. 당연하지. 열심히 여러분 남성분들 잘 들었죠? 그럼 돈 벌었을 때 음식 그걸 하지 말고. 네. 아 되게. 근데 몸 만들랍시다. 근데 몸 만들려면 돈도 많이 써야 되거든. 이게 좀 슬픈 겁니다. 지금 너무 소름 끼치는 게 네.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예요. 문신. 네.